안녕하세요. 오늘 추억의 길 탐방편. 오늘은 인천에 있는 영화 여상 추억의 길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다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영화 여상 길을 탐방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배달입니다. 배달이. 보통 영화 여상 다니던 분들이 버스를 타고 이 근처에서 내려가지고 이쪽 길, 옛날 헌책방 길이죠. 헌책방 길을 이용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등교 그리고 하교를 하던 곳입니다. 옛날에 이쪽 길은 헌책방하고 새책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도 헌책방은 몇 개 유명한 헌책방들이 몇 개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의 일단 문화의 거리로서 조성이 됐는데요. 한번 천천히 영화 여상 쪽으로 걸어가면서 옛날 풍경 감상해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쭉 올라가면 옛날 최초 이 동네 인천 동구 최초의 3익 아파트가 있고요. 저쪽으로 살짝 나가면은 송림초등학교가 있죠. 크게 이쪽 동네는 바뀐 건 없어요. 크게 뭐 건물이 이 근처에 크게 쓴 것도 없고요. 뭐 저쪽 편에서 영화 여상으로 등교를 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오늘은 이쪽이 좀 메인길에 가까워요. 이쪽 길에서 한번 등교를 하는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쭉 탐방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언제선가부터 이 길도 이런 공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등등 예술 관련된 거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게를 내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한옥집, 한옥샵도 있고요. 이 동네가 옛날에 배달이 쪽이 뭐 아주 까마득한 1900년대 초로 가자면은 큰 시장이었어요. 시장. 큰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6.25 1950년대 이후로 1950년대 전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들이 하나하나씩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화 여상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헌책방, 또 새책방 이런 데서 참고서도 사고 그렇게 들고서 학교에 이제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점심을 먹고 또 이제 하교를 하면서 이 근처에서도 식당 이런 데서 또 떡볶이라든가 이런 걸 맛있는 걸 사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교가 이루어진 곳이겠죠.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길이, 여기가 이게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데 여기도 옛날에는 집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서 이 집들이 다 철거가 되고 공터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펜스를 쳐준 이유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쪽 아시겠지만 이쪽 이제 펜스 뒤편으로 저쪽으로 그 문화극장이 옛날에 있어요. 문화극장. 아마 영화 여상 다녔던 분들도 아마 시간이 좀 한가할 때는 문화극장 가서 재밌는 영화도 아마 보시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화극장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뭐 이런 길들은 아마 크게 바뀐 건 없을 거예요.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하철역은 도원역을 만나게 되죠. 도원역 훨씬 가기 전에 영화 여상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집들 그대로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는 가까운 학교 가까운 데서 살지만 보통 고등학교는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여기에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멀리서 버스를 타고서 등교를 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뭐 여기서 살았든 안 살았든 이 길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이 추억의 길이 기억이 날 겁니다. 한번 쭉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 양복점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영화여상 다녔던 분들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딱 스타일로 봤을 때는 뭐 최소 수십 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예술 관련된 거, 문화 관련된 샵 이런 것들 생기고 그랬어요.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은 영화여상에 도달을 합니다. 가면서 한번
옛날 풍경도 구경해보시고, 옛날 집도 하나 저거 한번 보여드리죠. 진짜 오래돼 보이죠. 전원집이 그대로 아직도 있습니다. 기와집 한 50년, 70년 된 집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올라가면 창녕초등학교죠. 창녕초등학교 아주 오래된 학교죠. 1900년대 초반에 시작된 학교죠. 다시 우리는 영화예상 메인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데도 꽤 오래된 가게 같아요. 예, 쭉 가보겠습니다. 네, 예, 거의 이제 영화예상에 도착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시죠? 자, 영화예상에 일단 거의 도착했는데요. 약간 변화가 된 건 있어요. 한번 그 변화된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영화 초등학교라고 써 있고요. 밑에 영화 국제 관광 고등학교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영화예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영화 국제 관광 고등학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영화여상으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와, 저 앞에 있는 집 진짜 오래된 건데, 그쵸? 아, 집이 아니라 교정 비슷한 거겠죠? 학교 부속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영화라고 써있어요. 이게 아마 영화 옛날에 영화 여성의 아 이거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건물이네. 이건 초등학교. 영화 초등학교. 여기가 이제 국제 방금 꺼낸 이제 여기에 한 공간에 영화 초등학교가 있고 이 편이 영화 여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영화 여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국제 관광 고등학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영화 영상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은 이제 뭐 졸업하시면은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취직을 하는 분도 많았고 그랬을 겁니다. 옛날 생각나죠, 그래도. 야, 이 건물도 참 오래된 건물이에요. 뭐 당연히 뭐 여기 30년, 50년 전에 영화여성을 다녔던 분도 이 건물은 봤을 겁니다. 하, 명물이에요. 저 옆에 창녕초등학교가 있죠. 창녕초등학교 스타일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것도 아마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창녕초등학교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느껴지는데 이 건물은 더더욱 오래된 느낌을 주네요. 어우, 명물입니다, 명물.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물, 즉 학교 안에 남아있는 어떤 부속 건물로서는 상당히 오래되고 가치 있는 건물이죠. 어우, 대단합니다. 한번 옆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어우, 저 꼭대기에 있는 문 보십시오. 어우, 상당히 이색적인데, 상당히 이국적이죠. 예, 제가 좀 이 표지판을 알아보니까 이게 옛날 1800년, 1890년대에 지어진 영화 초등학교, 방금 아까 봤던 영화 초등학교의 본관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건물이죠. 옛날에는 뭐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학교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189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 초등학교의 본관입니다. 어쨌든 진짜 역사적 문화재인데요. 아주 멋있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측면의 모양새 장난 아닌데요.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큰 건 작다 생각했는데 좀 깊이가 있네요. 건물이 뒤쪽으로가 깊이가 좀 있어요. 저 꼭대기 좀 봐보세요. 와, 진짜 오래된 모습입니다. 저거에 와, 인상적이에요. 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크, 진짜 저 쳐마 보십시오. 나무로 그대로 돼 있어요. 아주 오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개보수 원형 그대로일 거로 추정이 되고, 개보수도 그냥 제한적으로 조금 된 것 같아요. 저런 게 뭐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야, 진짜 이런 건물 있다니 대단한데요. 아마 인천에서는 제일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보면은 이런 건물들이 막 개보수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예, 이게 바로 영하초등학교 1890년대 지어진 본관의 뒤편 모습입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